주간 사고 위험 지수를 숫자로 알아보는 주간 안전 예보입니다. 이번 주는 농기계 사고와 산악 위험 지수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사고 위험 지수는 경기 지역이 60으로 가장 높고 전남 전북 지역이 50, 경남 경북 제주 지역이 40으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산악사고 위험지수를 살펴보면 인천, 충북, 대전 등이 50으로 가장 높고 서울, 광주, 대구 지역이 40으로 산행을 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벌초가 시작되면서 벌쏘임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벌초 전에는 긴 막대기 등으로 풀숲을 헤쳐 주변에 뱀이나 벌과 같은 위험요인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벌쏘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달콤한 향이 나는 음료나 과일을 가까이 하지 말고 벌을 자극하는 향수나 밝은 색의 옷차림은 삼가야 합니다. 또한 실수로 벌집을 건드렸을 때는 되도록 움직임을 줄이고 자세를 낮춰야 하며 벌에 쏘였을 때는 바로 병원으로 가야겠습니다. 주간 안전 예보였습니다.